박용만 선생이 폭파시키려던 그 배가 이 이즈모함이에요. 일본의 이즈모함.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거를 1918년에 미국 정부에 일러 바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이승만 박사랑 파가 졸라게 갈라져서 정말 정말 사이가 안 좋으셨던 저 박용만 선생의 세력들, 저 양반들이 뭘 계획하고 있었냐면은 일본 군함을 폭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뭐 좋아, 무장투쟁 좋아하니까. 근데 박용만 선생이 폭파시키려던 그 배가 이 이즈모함이에요. 일본의 이즈모함. 이 이즈모함이 어디 있었냐면 근데 미국 하와이항에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좀, 여기에 정박되어 있던 일본의 이즈모함을 폭파시킬 계획을 갖고 있던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좀 군사적 행동이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토의 조선인이 군사적 행동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좀. 그리고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왜 일본 군함이 저기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었다. 동맹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군함이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폭파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던 겁니다 사실. 근데 저게 조금 위험한 방식이긴 해요. 이승만 박사가 또 이거를 반대했겠죠? 또 반대합니다. 또 반대.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거를 1918년에 미국 정부에 일러 바칩니다. 미국 정부에 일러 바쳐. 그래서 박용만 선생이랑 박용만 선생 세력이 하와이에서 쫓겨나요. 미국에서, 미국 하와이에서 추방당해요.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이승만은 우리의 독립운동가인 박용만 선생을 일부러 방해하고 군함을 폭파시키려던 이런 것도 방해를 하고 완전 친일파적인 아주 쓰레기다.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근데 국제정치를 조금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도 좀 이게 좀 위험해요 진짜로. 이게 사실 이게 아무리 독립운동이지만 당시 미국의 항구에 있는, 게다가 일본 항구도 아니에요, 미국의 항구에 있는 일본군함, 아무리 일본군함이더라도 어찌되었든 미국의 영토에 있던 거를 폭파시킨다는 게 좀, 이거 위험합니다 사실은. 저도 독립운동가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독립운동의 정신,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애국의 마음, 좋죠. 그 잘못된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적인 현실적으로 볼 때 위험한 건 위험한 거잖아요. 박용만 선생의 그 애국의 마음까지 저도 그것까지 부정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너무 많은 정황, 맥락상, 상황상 여러 가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 박사의 방식은 딱 한, 지금 모든 게 일단 한국인 조선인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안 된다, 게다가 미국의 영토에서 무장투쟁, 이런 것까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게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는 저희도 정말로 정말 입에서 안 떨어지는 내용인데도 그걸 하긴 해야 한다. 자, 1932년 윤봉길 의사께서 도시락 폭탄 투척하시죠. 물론 디테일하게는 이제 도시락 폭탄뿐만 아니라 물통 폭탄, 도시락 폭탄이랑 물통 폭탄 두 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폭탄 투하를 하시는데 1932년에 이것도 비판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것도 비판을 해요. 이거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비판했겠어? 같은 맥락인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비판을 거둬, 나중 가서 비판을 취소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게 뭔 일이 있었냐면은, 자, 윤봉길 의사께서 당시 폭탄 투척했던 시대가 1932년입니다 이 1932년이 언제예요? 만주사변이 있을 때. 만주사변, 만주사변이 뭐야? 일본의 관동군이 지들 멋대로 중앙 일본 정부의 오더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우리 개쩌럿, 우리는 짱이야, 일본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에 우리 관동군은 짱짱긋, 뭐 이 지랄 하고 있어서 얘네가 좀 요런 좀 자뻑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얘네가 지들이 뭐든지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막 성과를 내고 막 이지랄 하라고 지들 멋대로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일어난 게 만주사변 아니야. 이거 일본 중앙정부가 오더 내렸던 것도 아니에요 만주사변이. 이게 1931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자마자 1932년부터 갑자기 미국 언론들이 한국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어요. 갑자기 일본 쟤네가 만주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 영토 확장하는 거는 서구 열강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일본 얘네 문제 많다, 그러면서 이제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뭔가 독립운동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말을 바꿔, 요런 식으로 말을 싹 바꿔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그냥 때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냥 우리 한국에 유리하게끔 그냥 행동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는가. 정무적 감각이죠. 그렇죠? 이런 거로 좀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승만 저 인간은 윤봉길을 팔아서 갑자기 윤봉길을 팔더니 다른 독립운동가들 깔 때는 언제고 윤봉길을 팔면서 윤봉길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인지도나 지지율을 끌어모으려고 개수작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지. 당시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 만주사변이 있고 나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의 변화, 이거를 본 다음에 욕을 봐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저거를 뭐 윤봉길 의사와 이승만 박사만 딱 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정치고 지랄이고 역사고 뭐고가 아니라 일단 국제정치부터 알고 그리고 과거사를 이제 공부할 때도 세계사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 한국사랑 한국정치를 공부해야 돼. 이거 자꾸 거꾸로 간다니까. 요거부터 공부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세계관 시각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세계사를 어떻게 공부할 건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그 과정이. 근데 여기서 좀 에라가 발생합니다. 어떤 에라가 발생하느냐, 이 이승만 박사가 좋아요, 여러 가지 국제정치도 전공하셨고 좋은데 지금 현재 현대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거의 사장되고 관짝대로 가고 있는 이상주의 국제정치, 이거를 이승만 박사는 신봉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네, 이상주의 국제정치 같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주의 국제정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다만 어떤 특정 행동들은 현실적인 것도 있죠. 현실주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상주의를 신봉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가 이상주의냐 그러면은 현재 그 현대사회에서 국제정치 공부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상주의 하면은 국제기구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있어. 그 옛날에 이제 이거 좀 이제 거의 관짝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인데 또 이상주의가 국제기 기구가 많은 걸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옛날에는 이승만 박사도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드로 윌슨이 뭘 만들자고 했냐면은 우리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국제 기구를 만들자. 그럼 세계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 양반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UN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요, UN은. 근데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 UN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국제연맹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우드로 윌슨이 만들자고 얘기했던 거거든, 저게. 리그 오브 네이션. 근데 저게 만들어졌어, 일단. 살짝 사족을 대면은 저거 미국이 만들자고 했거든요, 우드로 정부 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드로 윌슨 행정부가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의회에서 상하원에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는 졌는데 우드로 윌슨도 너무너무 가입하고 싶었는데 가입이 안 돼, 미국이.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자고 했는데 초반에.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국이 가입을 못해요 저거를. 아무튼 저 국제연맹 그래도 여러 나라가 가입을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이 국제연맹이. 근데 1919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승만 박사가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서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일본이 아니라 일단은 국제연맹이 우리를 통치해달라, 국제연맹이랑 기구가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거야, 한반도를. 그래, 신탁통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에서 우리가 빠져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청원하려고 가려고 해요, 이 국제연맹으로. 근데 미국이 여권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가 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당시 1919년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굳이구태여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주겠어요? 굳이구태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만주사변 얘기는 1931년인데 다시 빠꾸한 거야 지금 1919년으로. 1919년 때에 미국 정부가 저런 활동을 이승만 박사가 하게끔 내버려 두겠냐고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편지를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 보내도 개무시당해. 당시에는 그래도 처음에 이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저 국제연맹이 생기면 저 국제연맹이라는 곳에 우리도 가서 우리가 외교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편이 되겠다, 앞으로 한반도에 국가가 생기면 우리가 서구 열강들의 편이 되겠다, 이러면 얘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주지 않을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외교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일본이 한반도를 처먹고 있던 거를 꺼내서 일단 국제연맹으로 바꿔서 국제연맹 안에서 외교를 하는 게 낫다. 지금은 외교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본이 먹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또 나오네. 아까 이승만 박사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 이승만 박사가 국제연맹에 가가지고 한반도 대한민국을 위임 통치해주려고 했다. 이거를 박용만 선생이 한국에 와서 퍼뜨려요. 다른 독립운동가들한테.
이승만이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한테 나라를 또 팔아넘기려고 했다. 이렇게 좀 그 퍼뜨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하면 특히 역사학 관련해가지고 신채호 선생 있죠? 신채호 선생. 이 양반도 이승만 이 새끼가 대한민국을 또 외세에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이 양반도 그 얘기를 해요. 신채호 선생도. 신채호 선생도 이승만 박사를 깠다고 하면은 성악화가 더 되겠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이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이거 안창원 선생도 동의했던 일입니다. 위임통치로 일단은 가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 양반도 그러면 이제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 거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이제 또 뭐라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독립운동가들끼리 방법론의 차이가 협의가 안 되어 있던 것이다. 합의가 안 돼. 합의가. 합의가. 방금 전까지 내가 예를 들어 신채호 선생 얘기까지 하면 역시 이승만이 개새끼. 이 새끼 친일파 새끼 맞았다.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 새끼. 이러던 애들이 지금 갑자기 이 양반 이제 안창호 선생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또 이질할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성향과 관념과 정치적인 거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승만 박사 외에도 논란 있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편가르기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서 돈에 처먹으려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학자고 선생이고 강사고 간에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그렇지. 아무리 내가 칭찬받고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 그런 걸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어찌되었든 이승만 박사가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자 국제연맹 위임통치 한반도 위임통치령 제발 좀 부탁드려요. 이거를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 언제 보내냐면은 1919년 3월 3일입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1919년 3월 1일에 뭐가 있었어요? 3.1운동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저 위임통치 부탁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때 뭐가 있던 거예요? 통합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 이때.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원래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러 개를 통합해서 이제 통합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말을 한 거야. 이승만 박사가 지금 한반도 위임통치해줘라는 얘기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임통치해달라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사실은 여기서 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는데도 개무시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대한민국 통합된 임시정부까지 무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3월 10일에 합니다. 3월 10일에 인지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깨작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3월 10일에 인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근데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사실 자신의 국제정치적 방식, 외교 방식 이런 방식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자기랑 다른 방식을 추구하려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개무시합니다.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되도 않는 방식으로 계속 무장투쟁하려고 그런다고. 이승만이라는 인물,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이라는 인물하면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용하려고 했고 국제정치와 외교력을 이용하려고 했고라는 거를 바로 떠올리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선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된 거 있죠. 이게 원래는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 이것도 국민의회 이름은 의회지만 임시정부야. 신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이게 다 통합돼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거거든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예요 지금?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가 이 통합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임시정부지만 자 이승만 박사보다 인지도가 높고 명성이 높은 양반들도 다른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승만 박사가 저렇게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느냐? 일단은 우드로 윌슨과의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라인 한 라인이라든가 이런 외교 라인 지인 인맥 이런 게 사실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양반 대통령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자기가 임시정부 대통령도 되려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본인은 본인이 대통령이 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정하고 저 통합된 임시정부에서 추후 통보를 해요. 추후 통보를 해. 추후 통보.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나중 가서 소식을 듣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그래도 대통령이 됐대잖아. 계속 미국에서 활동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저 임시정부가 이제 중국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넌 대통령이 지금 됐지 않냐. 한번 들려라 임시정부 본부에. 어떻게 안 오냐. 그래서 1920년 12월 6개월 정도 중국에 체류합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은 중국 밀입국하려고 중국에 입국하려고 이제 중국인으로 이제 변장한 거예요. 이게 이때 김구 선생이랑 친해집니다. 김구 선생이랑 이승만 박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구 선생이랑 이승만 박사는 정말 오지게 친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친했어요. 진짜로. 김구 선생이랑 이승만 박사는 친했다. 이거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왜냐면 일반적인 관념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두 양반이 정치적 라이벌이었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를 우리는 배웠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기억을 지우세요. 지우고 들으세요. 지우고. 이승만 박사 일단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돼서 중국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임정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이제 중국에 있었으니까. 6달 동안 상해에 있었습니다. 상해. 6달 동안 이제 상해에 있을 때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가 만나가지고 엄청 친해져요. 둘이. 6달 동안 이제 상해에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외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도 이승만의 방식대로 뭔가 좀 외교적 방식으로 하는 거를 좀 밀어주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1920년 21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일본이랑 사이가 나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딱히 나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외교적인 활동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만주사변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만주사변까지. 이 만주사변까지는 가야 미국 안에서도 이제 그 아까 윤봉길 의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번 편에서?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스탠스 바꿔가지고 윤봉길 의사 짱이다.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잖아. 이승만 박사가. 그 시점이 만주사변이라는 거야. 1931년까지는 가야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의 외교전.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 요게 씨알이 좀 먹히는 때는 이때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추대가 돼서 1920년 21년이에요. 근데 씨알이 안 먹히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박용만 선생 같은 분들 계속해서 무장투쟁하자고 얘기했던 이런 독립운동가들 이 양반들이 이제 이승만 저 인간 씨알도 안 먹힐 짓거리 계속 밀어붙인 거다. 원래는 초반에는 안창호 선생도 이승만 박사 쪽을 밀어줬어요.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도. 근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무장투쟁해야 된다. 아니면 이승만 박사처럼 외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야 된다. 이게 파가 너무 갈라지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의견이 갈리니까 나중 가서는 안창호 선생 쪽도 이승만 박사의 외교를 이용한 저런 독립운동 이제 그만하자.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해. 돌아선 거야 안창호 선생 쪽도. 독립운동가들도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 일제 로부터 대한민국 해방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은 아니었다. 방법론이 각자 달랐다.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그 마음, 심정, 애국 이거는 같은 마음이었겠으나 방법론은 다 달랐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승만 본인도 1924년에 이승만 박사가 충격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 1905년이야 이거 1905년 가스라테프트 조약 가스라테프트 밀약이죠. 이게 1905년에 맺은 겁니다. 이거를 이때 알아요. 이승만 박사가 이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아 이 양반이 이제 이때 충격을 받고 극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극현실주의자. 이게 이상주의고 지랄이고 우리가 그냥 주댕이로만 하는 외교 다 필요 없구나 지금.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구나. 이상주의적인 발상으로 내가 외교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현실주의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요 시점에서 이제 바뀌어요. 이승만 박사가 1924년부터 당시에.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소련이랑도 손을 잡자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공산주의자라서 소련이랑 손을 잡자고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당시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다라는 전제라든가 이런 거를 전제로 군사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소련도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거든. 소련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일본을 견제하면서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가가 있는 거야.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세우겠대.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하고 소련과 같은 공산화를 공산국가를 한반도에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물론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공산주의자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닌 사람들조차도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왜? 급하니까. 소련의 말대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면 안 되지만 일단은 급하니까 도움을 받자. 이것도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물론 그 사이에 공산주의자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독립운동가는 공산주의자도 있었던 건 맞아요.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승만 박사가 죽어라 반대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을 되게 좋아했어. 이승만 박사가.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소련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던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100% 신뢰하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 미국이란 국가와 손을 잡고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 어찌되었든 이승만 박사의 외교전 실패했죠.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교전을 하는데도 씨알이 안 먹혔어요. 그죠? 그래서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합니다. 탄핵당해. 탄핵. 이 탄핵당할 때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아까 말한 리그 오브 네이션 우드로 윌슨이 만들려고 했다던 이 국제연맹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일단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독립운동가들을 얘는 분열시킨다. 임시정부 안에서도 소련의 지원을 받자 공산주의자랑도 협력하자 어찌됐든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이승만 박사는 계속해서 반대했고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독립운동 세력을 일부러 분열시켰다. 이승만 박사는 이제 이승만 박사 편이 별로 없어진 거죠. 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사실은 대세가 이제 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지금 중요한데 독립자금을 횡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라면은 독립자금 을 횡령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근데 사실 애매한 게 있었어요. 구미위원회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지금 잠깐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에 보면 지금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옛날에 한성 임시정부 출신이었어. 이 양반이 한성 임시정부가 따로 있을 때 뭐를 만드냐면은 구미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던 한인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한인들의 교육 그리고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쓰는 이런 거를 이 구미위원회가 받아요. 이승만 박사가 받은 거예요 사실상. 자, 이승만 박사가 저 당시 자기가 만든 구미위원회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여기 돈을 이용해서 외교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미위원회가 한성 임시정부 때는 이승만 박사가 마음대로 했었겠는데 통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좀 개인 플레이로 자꾸 독립운동을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있었어요. 국제정치라든가 외교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미위원회가 받은 100%의 후원금 중에 자료마다 지금 다른데 13% 아니면 18%만 임시정부로 송금했다.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주장이 뭐냐면 지금 야 아무리 이걸 이승만 네가 옛날에 네가 만들었어도 이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관이다. 아무리 통합되기 전에 네가 만들었어도 이제 우리 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네 멋대로 이거를 13에서 18%만 돈을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쓰냐. 요게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구실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승만 박사는 이 독립자금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속 100% 들어가는 거 아깝게 생각했어요. 왜? 요게 있던 거야 또. 자꾸 총알 만드는 데 쓰이고 무기 만드는 데 쓰이고 자기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이제 자기 탄핵될 때쯤 되면은 이거를 자꾸 그 무장투쟁에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운 거야 이 양반은 또. 그런 게 있던 거야. 무장투쟁을 싫어했으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돈줄 이게 이제 이승만 박사의 돈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외교적으로 이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 독립운동에 쓰일 수 있는 돈줄이잖아. 그거를 이제 다 토해내면 이제 자기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승만 박사는 탄핵이 됐어요. 그럼 끝이냐? 이승만 박사가 갑자기 진짜 또 독단적으로 여기서 또 비판이 많이 받는데 지금 모든 임시정부가 통합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 탄핵을 당했는데도 갑자기 이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자기가 옛날에 있던 한성 임시정부의 대통령 직함을 계속 씁니다. 요게 좀 있었어요. 겐플을 해요. 겐플. 통합된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개인 과거에 있던 자기의 한성 임시정부 때의 직함을 가지고 개인 외교 독립활동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좀 자기 방식이랑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개인 플레이 하려고 했던 게 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욕 많이 하시죠. 이승만 박사가 이러고 있을 동안 이승만 박사가 탄핵됐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안에서 무장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 점점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분열이 돼요. 이승만 박사나 상관없죠 이거는?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이승만 편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 구미위원회 횡령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승만은 저 독립자금 횡령 요거 요 3번 구실 있잖아요. 요거로 이승만은 놀고 먹고 여자랑 자고 고급 호텔 가서 놀고 먹으면서 미국에 있었다. 이제 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오더를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돈을 쓴 거니까 횡령은 맞는데 이 횡령한 돈을 이용해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도박하고 여자랑 놀고 고급 애들 돌아다녀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증거가 없어요. 횡령 자체를 깔 수는 있어.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있지도 않은 얘기가 자꾸 횡령을 했다 이게 자꾸 와전되는 거야. 누가 예를 들어 대기업 자금을 횡령했대. 그럼 이 새끼 뭐 했겠어. 이거로 도박하고 주택 구매하고 여행 다니고 어찌 놀러 다니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횡령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제 끼어 맞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이승만 박사 이 양반이 근데 탄핵당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과정이 뭐예요 지금? 탄핵 자기 혼자 솔플 시작 겐플 시작 그 사이에 임시정부 와해 분열 그리고 이승만 다시 돌아와 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임시정부 대통령직 이승만 박사 탄핵됐는데 자기 혼자 이제 개인플 시작합니다. 갬플 시작해요 솔플. 근데 그 사이에 이승만 박사랑 상관없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도 와해되고 분열돼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근데 이 와해되고 있고 분열되고 있던 임시정부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떤 직책이 되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명 전권 대사가 됩니다. 외교관이 돼요. 근데 탄핵까지 당한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와가지고 무슨 갑자기 또 특명정권 대사야. 탄핵할 때는 언제고? 김구 선생 덕분입니다. 김구 선생 인생 동반자 좋기 드라이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껏 당근 이카로스 후추브 이스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XX129XX 알매 마티아스리 갱다 탁성이 대원선 시우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